기반을 좀 복합생활 하기 위해서 이게 있기를 한번 골라봤어요. 이게 일단은 그 무슨 맛인지는 여기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있죠. 호박 고구마와 우유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. 막 커피도 있고 막 커피도 있고 뭐 요즘 이거 바닐라도 있고 이거 단지가 궁금해 시리즈. 제가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뭐 다른 시리즈는 제가 근데 엔간하면 얘기를 한 것 같고, 근데 이제 이 호박 고구마 맛은 내가 보기엔 이거는 그 이번에 할로윈데이를 겨냥해서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두 개 좀 쉽게 하고, 그리고 일단은 이게 179칼로리 179칼로리고 196칼로리 당연히 이 칼로리가 더 많겠죠. 이거는 라이트 다니고 그 아마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그 원조 똥바 있죠. 라이트 말고 그 똥바하고 비교 리뷰를 했기 때문에 이거 맛은 그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잘 찾아보시고요. 그리고 네 그냥 약간 좀 어느 정도의 당도인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제가 바닐라만 우유로 같이 산 거예요. 자, 그러면 왜 안 들어가? 어 오른손도 겨우 이 정도 들어가는데 왼손은 왜 안 돼? 아이씨 됐다. 네 한번 한 모금씩 마셔보도록 하겠어요. 고구마 맛은 느껴져. 호박 고구마라는데 거의 고구마 맛, 고구마 맛이 더 많이 나는데? 근데 이게 호박 고구마라는 게 호박하고 고구마를 섞은 게 아니고 그냥 고구마 중에서 약간 그런 호박 고구마라는 종류인 거잖아요. 근데 여기 왜 그 호박의 그 제거랜턴 이게 나와 있는 걸까? 좀 이해할 수가 없네요. 네, 모르겠어요. 제가 그 호박 식혜는 마셔본 적이 있는데 호박 식혜는 마셔본 적 있는데 호박 라떼를 마셔본 적이 없거든요. 고구마 라떼를 마셔봤지. 근데 고구마 맛밖에 안 나요. 그러면 이제 제가 똥바를 안 사고 바닐라를 산 이유는 똥바는 그 바나나 향이 나잖아요. 물론 그 똥바에는 바나나 향이 나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바나나 향 없는 걸로 좀 그냥 노멀한 그 맛을 느끼려고 산 거예요. 그럼 이제 한번 중간에 헹구는 물 없이 한번 번갈아서 마셔볼게요. 아무래도 이걸 마시고 나서 이걸 마시니까 고구마 향이 좀 밋밋해졌어요. 그러니까 바닐라 향이 조금 더 강하다는 뜻이죠. 근데 여기는 원유가 80% 이건 78%인데 그리고 바닐라 추출물 0.01%고 고구마 농축액 0.1%. 이게 더 진한데 왜 이게 바닐라가 더 진하게 나는 걸까요? 아무래도 고구마보다 바닐라가 더 달아서 그런 건가?
뭐 어쨌든 저는 단 걸 좋아하니까. 네, 그러면 여기서 한번 평을 좀 내려볼게요. 그 이거 호박고구마는요 분명히 좀 괜찮게 나온 것 같기는 해. 분명 이거 그 고구마 향 굉장히 좀 진하게 나고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제고랜턴 그 얼굴 그려서 나온 거 보니까 한정판인 것 같아. 아마 한정판으로 나온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토피넛 바나나 우유가 잘 안 나오죠? 그런 것처럼 이거 한정판인 것 같고. 그리고 이거 바닐라 우유는 거의 그냥 이게 그 커피 단지막 커피처럼 그냥 고정으로 나오는 것 같아.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그렇게 고구마를 제가 싫어하는 건 아닌데 자주 먹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고구마 라떼를 만약에 집에서 뭐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막 고구마가 막 넘쳐나고 그런 고구마 분말이 막 있고 그러면 고구마 라떼를 해 먹겠지. 근데 그 일단은 좀 평소에 잘 먹기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고구마 라떼를 잘 안 마시는 것 같아요. 오히려 이 바닐라 우유 여기에다 딱 그 커피 에스프레소만 딱 먹으면 바닐라 라떼 되는 건데 그래도 저는 역시 바닐라인 것 같아요. 그때 뚱바하고 바닐라 우유하고 제가 그때 완전 좌우를 겨뤘었잖아요. 아마 근데 그때 내가 이거 바닐라를 선택을 했었나? 물론 먼저 뚱바의 맛은 무시할 수 없지만 뚱바도 상당히 맛있기 때문에 그래서 뚱바하고 뚱바 어쨌든 저는 이 뚱호구보다는 뚱호구? 호구? 호구? 뚱호구보다는 네 이 짝뚱뚱바 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이 뚱바가 훨씬 더 맛있다는 거. 심지어 여기 골드네. 이제 보니까 골드야 골드. 네, 저는 바닐라가 제일 그 단지 우유에서는 제일 맛있는 걸로 할게요. 뭐 빨대 꽂았으니까 다 마셔야 되겠죠? 그럼 저는 이제 그 이거 다 마시고 갈게요. 다음 다른 컨텐츠에서 만나요. 안녕.